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아, 첫 번째 뉴스는 워렌 버핏 그 어르신이 주주들이랑 대화하는데, 원래 이 주총이 이 무렵에 요즘이죠. 그 네브라스카란 주죠. 그 거기 재작년에 오바하에 실제 갔다 온 분들도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작년부터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예, 두 어르신께서 두 어르신이라 하면 이제 예, 올해 90세인 워런 버핏 어르신과 예, 97세 이번엔 참 LA인가에서 했죠. LA로 오신 거지. 그렇죠. 이 두 분이 아유 우리가 갈게요 해가지고 멍거 형님 때문에 예, 멍거 형님하고 이렇게 해서 97세인가 뭐 그런 네. 것 같은데 98세인가 그런 것 같은데 네. 아 이게 두 사람이 그 같은 연단에 나도 동영상을 좀 봤거든. 네. 같은 연단에 이렇게 예, 워런 버핏이 왼쪽 멍거가 오른쪽에 이렇게 앉아서 네. 투자자들이 질문 온라인으로 질문한 거에 대답하는데 하, 솔직히 인간적으로 좀 부럽더라. 내가 그런 상상을 했지. 정프로하고 나하고 97세 김프로 아, 제 90세 당연히 뭐 깊이가 다른 뭐 깊이가 한번 해봐봐. 아니 그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 응? 아 90대에도 응. 보실 겁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아니 같이 늙어 가실 거니까. 네. 근데 참 대단한 거죠 사실. 네? 사실 이제 이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몸도 건강하니까 이렇게 하긴 그렇게 장거리 여행도 하고 그 많은 결정들을 해낸다라는 게. 참 이 부자라는 거 막 세계 최대 부자들이라는 거는 차치하고 네네. 아 이런 역동적인 활동을 하고 전 세계의 이목을 끌면서도 존경을 받는다는 게 야 이게 한 사람의 어떤 모르겠어요. 아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가치 투가의 대가라고 우리가 평가하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네. 이제 주총에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또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저녁 혹은 글로벌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애플 주식을 더 사지 않고 작년 말에 매도한 건 우리의 정말 실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야 애플이 자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고 애플과 자동차를 선택하라면 예? 네. 예, 애플을 선택한다. 이런 정도로 애플에 대해서 매우 그 얘기를 매우 좋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직도요. 버크셔 해더웨이의 상위 투자 종목 중에 애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작년에 많이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달러로 1116억 달러 어치가 있어요. 애플이. 130조 정도. 예. 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네요.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500조 좀 넘으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다음에 2등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주죠. 410억 달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214억 달러, 코카콜라는 210억 달러 이렇게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코카콜라가 언제부터 갖고 있는지 아세요? 코카콜라요? 예. 한 4, 50년대부터 갖고 있다고. 쌍팔년도. 4, 50년대는 버핏이 뭐 저거 운영도 안 할 때니까. 아, 그래요? 88년도부터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코카콜라를. 예, 88년도부터 쭉 갖고 있는 거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93년도부터 갖고 있는 겁니다. 88년도에 제가 대학교 3학년이었으니까 네? 네네. 엄청난 오랜 기간 동안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아. 그리고 이제 어제 이 애플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항공주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항공주를 왜 작년에 코로나 터지자마자 바로 팔아버렸거든요. 아 버핏이? 네. 작년 4월 달인가요? 뭐 그래서 야 버핏이 손절치니까 전국 올라가면 버핏
힘들 걸 막 그랬는데 네. 에,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항공주를 판 건 잘한 것 같다. 앞으로도 안 살 것 같다. 이렇게. 앞으로도. 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에 대한 것도 있지만 항공 산업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뭐 흔한 얘기로 미국 속담에 그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죄송합니다 항공주 갖고 있는 분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미국 속담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백만장자가 되는 방법. 예, 그게 이제 억만장자가 된 다음에 항공주를 산다. 뭐 그런 이제 네. 시니컬한 얘기가 있을 정도로 항공주 투자가 별로 재미없다라는 건데 에, 사실은 이 항공주 투자를 늘렸다가 사실은 에, 손절을 친 거란 말이에요. 네. 또 그래서 에, 그런데 이번에 또 작년에 팬데믹 직후에 항공주를 대량 매도한 건 잘한 일이고 항공산업의 수익률이 감소하고 있고 해외여행은 회복되지 않았다 기간 중에 이 산업이 잘 되길 바라지만 관련 주식을 다시 사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리고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매우 낙관적인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예, 네. 미국 중앙은행 확장 정책과 부양책 덕분에 경제 85%가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에, 주식의 전문가가 아니라면 S&P 500과 같은 지수에 투자하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 이유를 보면 개별 종목을 고르는 일이 미래 선도 사업을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함축된 의미가 있죠. 야 미래 이거 될 것 같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산업에 있는 어떤 종목이 대박이 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지수에 차라리 이 의미는 이런 것 같아요. S&P 500은 미국 전체 주식시장을 반영하는 거지만은 미래 선도 산업에 대한 자기의 확고한 뷰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베팅하는 ETF 같은 거가 될 것 같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고 왜냐하면 100년 전만 해도 자동차가 미래의 핵심 산업이 될 게 분명했다는 거죠. 네. 1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뭐 전기차를 논하듯이 그때는 또 이 화석을 연료에서 내연기관 차가 엄청난 성장이죠. 그런데 예. 에, 이게 확실했고 그렇게 구현이 됐는데 관련 기업 2천여 곳은 이미 사라졌다는 거죠. 자동차 산업에. 그러니까 이 큰 조류를 잃는 거와 투자를 실행해서 수익을 얻는 거는 다른 문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너무 많아져서 문제라고 이제 지목을 받고 있는 것 중에 스펙 있잖아요. 네. 예, 주식 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특수 목적 법인으로 만든 이 스펙에 대해서는 예, 매우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예, 도박판 같은 스펙 열풍이 영원히 갈 수는 없다 이렇게 굉장히 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예, 찰리 멍거도 얘기를 했는데 찰리 멍거는 미국 정부의 돈 풀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경고를 했어요. 더 많은 재정 지출을 요구하는 현대통화 이론가들 예, 너무 자신감에 넘쳐서 무제한으로 그렇게 하면 참사로 막을 내릴 수 있다. 원래 이제 찰리 멍거는 예, 그 워런 버핏에 비해서 굉장히 시니컬한 어법을 네네네. 쓰는 분으로 유명하긴 한데 그래서 에,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의 증세 정책에 대해서 또 물어보니까 캘리포니아가 실제로요 네. 에, 세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IT 기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텍사스 같은데 텍사스 오스틴 같은 데로 이사를 많이 가거든요. 에, 직업을 찾아서 네네네. 그래서 사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난 11월 4일 날 선거하면서 텍사스 주의 아, 인구 구성이 민주당 쪽으로 네, 민주당 쪽 왜냐면 뉴욕 캘리포니아 네. 이런 데서 이사 온 뭐라 그래요 사무직 전문 사무직 같은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민주당 지지가 많아지고 민주당 지지가 텍사스가 넘어가 버리면 미국 선거 끝나버린다 이런 얘기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 많이 이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 얘기를 했는데 캘리포니아 예를 들면서 왜냐면 찰리 멍거가 캘리포니아 살거든요. 이제 그런 예를 하면서 증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아, 얘기를 했고 부자들 다 나간다. 그렇죠. 네. 비트코인 얘기를 하니까 이게 영어로 뭐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한글로 번역은 이렇게 해놨네. 그 자체로 혐오스럽다. 문명 이익에도 배치된다. 아주 그냥 좌고우면하지 않고 얘기해버렸네요. 자니 뭐 하신 뭐 100세 다 되신 분이 뭘 좌고우면하겠어요. 겁날게 보이 겁날게 보이다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했고 사실 주총은 그 이런 얘기를 듣는 의미도 있지만 버크셔 해더웨이 회사 네. 주주들과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니까 1분기에 497억 달러 작년에는 1분기에 손해를 그렇게 많이 봤는데 이번 1분기에는 117억 달러 순이익으로 돌아섰다고 그러고요. 이 회사의 주식 포트폴리오가 총 2,820억 달러인데 정보 기술이 38%, 그게 이제 애플이 대부분이죠.
예, 금융이 31%, 소비재가 12%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들어서는 네. 매도를 굉장히 많이 했네요. 1분기 주식 매도로 64억 달러를 매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주식 매수는 25억 달러에 그쳐서 두 배 반 정도로 매도를 많이 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 이것도 사실 조금 충격적인 그런 뉴스였습니다. 네. 워렌 버핏 얘기 첫 번째 뉴스로 전해드렸고요. 아마 우리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약간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 반가운 소식으로 수출이 뭐 어마어마하게 예. 나왔군요. 이게 이제 주말 가운데 5월 1일 날 이게 우리나라가 휴일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매월 1일 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겁니다. 통상 다른 지표들은 휴일이면 월요일 날까지 기다렸다가 하기도 하고 그러고 네. 또 10일 단위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11일 날 아침에 한번 볼 수 있고 21일 날 아침에 볼 수 있는데 예고가 됐던 겁니다. 21일에 발표된 20일까지의 4월 수출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난달 수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무려 41.1%가 늘어난 511억 9천만 달러가 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3월에 이어서 우리 월간 기준으로 500달러를 두 달 연속으로 넘어서는 건데 물론 이제 이 41%는 기저효과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4월에 20% 이상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빠졌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가 숨어 있긴 한데 네. 월간으로 500억 달러가 넘어선 달이 몇 달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저효과 부분을 더 넘어서는 수출의 호조가 일어났다 이렇게 평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4월 수출 증가율이 41%를 쳤다는 건 2011년도 1월에 44.1% 성장한 이후로 10년 3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거든요. 그리고 월별 수출이 지난해 11월에 3.9%로 플러스 선 전환을 한 이후로 6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저효과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네. 6개월 연속 수출 증가는 또 3년 1개월 만에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고 품목별 지역별로도 편중 없이 골고루 수출을 하는 것도 눈에 좀 띄는데 네. 품목별로는 15대 주력 품목이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고 13개 품목은 두 자릿수 증가율. 예를 들면 자동차 부품은 99.9%, 석유 제품 96.4, 석유 화학 82.6, 자동차 자체입니다. 완제품이 네. 73.4%가 늘었고요. 그러니까 이 10개월 연속 수출이 늘어난 반도체도 30% 이상, 가전 69%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 미국, 유럽 연합, 아세안 등 4대 시장의 수출 모두가 30% 이상 증가를 했고요. 일본과 중동에 대한 수출도 4개월, 13개월 만에 여기도 플러스 전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얘기를 합니다만은 아마 김효진 위원이 오늘 나오시는 날인데 김효진 위원이 항상 하는 얘기 중에 이 수출 지표만큼 네. 우리 주식 시장과 연동하는 것도 찾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에 사실 지난주에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사상 최고가를 친 원동력이 바로 네. 이 수출의 굉장히 큰 폭의 상승 반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주식 시장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이런 호실적을 내고 있는 수출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실적과 100% 연동이 되잖아요. 네네. 기업들 실적 발표를 보면 1분기에도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 하는 그런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 그런 좋은 재료와 아까 워런 버핏도 현금 확보 많이 하고 또 조금 부담스럽다. 그리고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과연 이번 주에 어떻게 주식시장에 반영이 될지 그리고 공매도도 또 어떻게 반영이 될지 한번 아주 심각하게 좀 지켜볼 만한 매우 좀 긴장감을 갖게 되는 뉴스가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바로 뭐 그 공매도 관련된 뉴스도 하나 좀 전해드리죠. 예. 공매도 하려면 개인들이 하려면 예.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13,000명이 교육받았다면서요. 두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네. 여러분 HTS 때 틀면은 공매도 교육해서 한 30분짜리 그 저 강의가 있어요. 네. 예, 그거를 받은 분이 이제 13,000명 정도가 되고 이것만 해서는 안 되고요. 또 거래소에 가셔가지고 모의 거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뭡니까 5천 명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약에 이 제도에 의하면 네. 예, 바로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5천 명 정도가 된다라는 얘기죠. 네. 근데 어쨌든 이 공매도가 원래 있었던 계좌는 이거 안 해도 되니까 예, 그 원래 공매도 했었던 계좌가 6,400개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5천 플러스 6,400개 플러스 알파 정도가 이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죠. 금융위원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금투협에서 하는 사전교육 30분짜리와 거래소의 모의거래 1시간을 사전에 이수하셔야만 예전에 공매도 거래를 안 하신 분들은 새롭게 공매도를 하실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 거래증권사 모두가 가능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전산이나 이런 것들 완비한 증권회사만 가능한데 여러분 그 증권회사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이제 권순우 기자가 나와서 공매도 제도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비교적 투자를 오래 한 입장에서 한 가지만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자면 공매도는 오랫동안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하시더라도 네. 왜냐하면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천만 원어치의 어떤 개별 종목이나 주식을 사면은 이건 맥시멈 손해 보는 게 천만 원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상패가 돼도 천만 원인데 공매도를 잘못하시면 이 손실은 무한대로 커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지난번 게임스탑 사태에서 보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는 그냥 여러분들이 목표 수익률을 정하거나 아니면 그 개별 기업에 정말 정통해서 이 정도는 오버밸류라는 어떤 확신 같은 것들을 갖고. 그 확신의 범주 내에서만 컨트롤 해야지 계속 그걸 탐욕적으로 하시다 보면 정말 여러분들의 투자의 패턴을 잊어버리시기도 할 수도 있고요. 저도 고백하건데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공매도요? 아니, 공매도가 아니라 숏, 그 ETF 숏 같은 거. 네네. 인버스. 그 제가 사실 주식이 제법 있었기 때문에 장은 안 좋아 보이고 내 이 금지 오격 같은 내 주식은 절대 팔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인버스 한번 담아볼까 한번 인버스를 조금 사봤거든요. 네. 아유 내 패턴이 무너져 버리더라고. 아. 왜냐하면 주가가 오르면 인버스가 손실이 나고 주가가 네. 빠지면 내 주식이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아 그때 제가 되게 중요한 경험을 했는데 기관 투자자들처럼 역할이 분담돼 있지 않은 개인 투자자 한 명이 네. 인버스 같은 인버스가 실제로 공매도 효과가 있는 건데 그래 내가 그때 정리를 하면서. 아 절대 이걸 안 한다. 내가 결심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아주 조금 했는데도 네. 나의 어떤 투자의 어떤 패턴 같은 것들이 네. 강세 마인드냐, 뭐 약세 마인드냐 이걸 아... 좀 그렇더라고. 거기서 이제 좀 사고 회전을 하셨어야죠. 어떻게? 떨어지면 아 인버스로 먹고 올라가면 아 주식으로 먹는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미안합니다. 난 그런 긍정 마인드 안 생기더라고. 솔직히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안 해. 네, 네. 그래서 공매도 투자는 진짜 조심하죠. 하시더라도 네. 정말 조심해서 하세요. 네, 그리고 단기간 짧은 기간을 아마 잡으셔야 되는 모양이에요. 또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홍진채 대표랑도 잠깐 공매도 네. 얘기했었는데 공매도로 왜 먹기가 어려운지 그 얘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내용이 좋더라고. 네,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공매도 뭐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 그 수시로 많이 외치고 했잖아요. 근데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직 덜 기울어지긴 했어요. 네네네. 그죠? 아니 덜 평평해지긴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공매도로 수익을 내겠다고 그냥 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네. 자 뉴스 3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하고요. 얼른 또 오늘 소중한 우리 게스트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시 광고 듣고 와서 김효진 연구원부터 만나 뵙죠.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포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